인경업전 시작할게. 인경업 역사적 인물이지? 영웅적 인물이고 역사적 인물이고. 소설이잖아. 그러면 인경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겠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야. 그래서 이런 걸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하고, 역사 군담 싸우는 이야기 소설이고, 이 역사 군담 소설 왜 만들까? 병자호란이 배경인데, 우리 병자호란에서 패배했지. 병자호란에 대한 패배를, 호란의 패배에 대한 심리적 보상, 대한 심리적 보상으로. 사실은 임경업은 역적으로 몰려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인물이거든. 근데 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심리적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로 창작한 소설이고, 박시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돼. 내용 볼게. 호장. 호장은 오랑캐 장수. 이때 오랑캐는 어느 나라일까? 청나라야. 오랑캐 청나라를 얘기하고, 호장, 오랑캐 장수. 호장이 조선 국왕의 항서를 받고, 항서는 항복 문서야. 역사적 사실이지. 우리가 항복했잖아, 그지? 항복 문서를 받고 세자 대군을 볼모로 잡아 들어갈 새.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자 대군이 내전에 들어가 하직한데, 이제 볼모로 잡혀가면서 왕에게, 인조겠지, 인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거야. 한데 중전이 세자 대군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려 서로 잡아 떠나지 못하는지라. 상이, 이상 그러면 뭐 임금이지, 임금. 역사 우리 고전소설에서 상 되게 많이 나온다. 임금을 상이라 그러지. 상이 세자 대군을 나오라 하사 눈물을 흘려 왈. 과인, 임금이지. 임금이 자신을 과인이라고 표현하지. 과인의 박덕함이 복이 없어가지고 하늘이 밉게 여기사 이 지경을 당하게 되니 누를 원망하며 눈을 하나리오.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며 하고 누구를 한탄하겠냐. 너희는 만리타국에 몸을 보호하여 잘가 있어라. 만리타국 어디로 오니? 청나라에 잡혀가니까 거기서 몸을 잘 보존해가지고 잘 있다 와라 하시며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거늘 대군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 오열은 목이 메어 막 우는 거야. 하여 아뢰어왈 전하 슬퍼하심이 무익하고 신 등이 또한 무죄이 가니 설마 어떠하리이까. 내가 우리가 죄가 없는데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바라옵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상이 슬퍼하심을 마지 아니하시고 학사 이영을 부르사 학사 이영 경의 충성을 안하니 세자 대군과 한 가지로 보호하여 잘 다녀오라. 함께라고 하면 함께, 한 가지로는 함께야. 그러니까 이영에게, 이영도 같이 가는 거야. 이영에게 세자 대군을 부탁하는 장면이지. 부탁함. 잘 모시고 갔다 오라고 하시니 세자 대군은 천안을 하직하고, 천안은 지명 천안이 아니고요. 임금의 얼굴을 천안이라고, 안은 안면할 때 안자야. 하직하고 나오시며 만극하심이 비할 데가 없는지라 한 걸음에 세 번이나 엎어 터지며 눈물이 지나여 피되니. 과장법이지. 한 걸음에 세 번이 엎어지고 눈물이 막 피가 되어 흐른대요. 그 모습 차마 못 불러라. 이거 누구의 목소리야? 서술자의 목소리지, 그지? 서술자 개입이 나와 있고요.
내전에 들어가며 대비와 중전이 통곡왈. 너희들 하루만 못 봐도 삼추 같으니 하루만 못 봐도 삼추는요. 세 번의 가을이야. 그러니까 긴 시간. 니네들 하루만 못 봐도 긴 시간 같은데 이제 만리타국 어디니? 청나라지? 보내고 그리워 어찌하며 하일 하시에 하일 어느 때? 하시 어느 시에? 생안 고국하여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와 모자 조선이 즐기리요. 우리 손자들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겠냐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야. 하시고 통곡하시니 좌우신녀 또한 일시에 슬피 울더라. 대군 아려왈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시니 수이 돌아와 부모를 배우리니 바라오건대 낭랑은 만수무강하시고 불효 등을 생각지 마옵소서. 마르소서.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저희들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전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더라. 인하여 하직하고 글문을 났음에 이제 글문을 났었다는 거. 궁궐 안에서. 궁궐 안에서 궁궐 밖으로 장소가 이동합니다. 장안 백성 등이 또한 울며 따르니 길이 막히고 곡성이 철양하여 이러리 빛을 잃어 슬픔을 돕더라. 자, 이러리 빛을 잃었대. 해와 달이 빛을 잃었대. 과장법이지. 과장법이고요. 세자 대군이 볼모로 잡혀가는 사건이 우리 이게 민족적 비극임을 지금 과장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골대 역사적 인물이야. 청나라 장수고요. 호장이야 호장. 얘가 호장 청나라 장수. 세자 대군을 앞세우고 모아간으로 조차 모아간으로 해서 홍자원을 지나가지고 지금 이동 경로야 이거. 이동 경로로 모아간 지나가지고 홍자원 지나가지고 고양 파주 임진강을 건너리 강물이 흐느끼는 듯하더라. 이것도 누구의 목소리? 서술자 개입이지. 서술자의 목소리야.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요. 자, 자연까지 지금 슬퍼한다는 소리야. 자연까지 슬퍼함. 장소 이동이 나타나 있지. 이때 정축 3월이라. 정축 3월은 병자년 다음 해야. 병자년 다음 해고요. 열읍을 지나 의주 지경에 이르렀더라. 의주에 온 거야. 이때 인경읍이, 인경읍이 의주를 지키고 있고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나라 걱정에, 나라 걱정, 나라 걱정에. 그러면 이걸 한자라면, 우국, 지정이라고 합니다. 우국지정. 자, 높은 데 올라. 호적이 오물. 호적, 오랑캐, 적, 오랑캐가 오물 기다리더라. 문득 바라본 적 호병이 성전고를 울리며 세자 대군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여 나오거늘 경업이 분기 대발하여 절치부심하며 절치부심이라는 뜻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감. 몹시 분하여 이를 갈다 감. 하여 소리하여 왈. 이 도적을 평갑도 돌려보내지 말고 무찌르리라. 평갑은 갑옷 조각이야. 갑옷 조각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큰 칼을 들고 나가며 중군에 분부하여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더라. 호장이 정제히 나오는지라 경업이 여기서부터 녹이 충천하여 맞아 내달아 칼을 들어 호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고 진중을 지쳐 들어가 자충우려하여 호병 백일을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니
호병이 항급하여 각각 헤어져 목숨을 도모하여 달아나고 남은 군사는 아무리 할 줄 몰라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한 번 가가지고 하니까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거야. 굉장히 용맹한 거야. 용맹함과 영정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요. 호장이 자 상혼 낙담하여 뒤에 어이 프리가 있어. 상혼 낙담은요. 몹시 낙담하여 넋을 잃음 이런 뜻이야. 심리를 물러 진을 치고 심리를 물러난 거야. 패장군을 모아 은은 왈 경험은 용맹하니 장차 어찌하리오 하면서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걱정하는 거지. 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경험은 충신이라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라서 이제 조선왕의 항사 항복문서지 그리고 정교한 공문, 내린 공문, 조선왕이 내린 공문, 임금이 내린 공문, 임금이 내린 공문, 항복문서하고 임금이 내린 공문을 내어보면 반드시 기순하리라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얘가 충신이라는 걸 알고 임금이 항복했다는 걸 보여주면 쟤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임경업의 긍정적인 면모, 긍정적인 면모 어떤 것, 충성스러움 면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 함.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임경업 충성스러운 인물이야. 얘 임금이 항복한 문서 보여주면 반드시 우리에게 대적 안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요. 진문에 나와 외쳐왈 임장군은 나와 조선왕의 전지 정지는 명령서 내린 공문 받아보라. 경업이 어하여 크게 꾸짖어 왈 내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는다. 내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우리 임금이 무슨 공문을 내렸다고 하면서 용굴대 군사를 하여금 문서를 전하니 경업이 문서를 받자와 보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는지라 너희 국왕이 항복하고 세자 대군을 볼모로 잡아가거늘 내 어찌 감히 왕명을 한가요? 역신이 되고자 하느냐 하고 만당계유하거늘 만당계유도 옆에 있어 여러 가지로 타이르근을 경업이 하교를 보았는지라 항복문서를 본 거야. 할 일 없이는 어쩔 도리 없이 한도를 집에 꽂고 끊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호전에 통하고 들어가 세자 대군을 배웠고 실성 대고 가더라. 세자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국군이 불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거니와 자 세자는요 이게 다 운명이라고 우리의 국가적 운명이 불운해서 우리가 잡혀가게 되었다. 운명론적 사고관이 나타나 있지. 운명론적 사고관 바라건대 장군은 진심하여 우리 등을 구하여 다시 부왕을 배웠게 하라. 자 여기는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것은 얘가 임경업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국왕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충신의 모습이지 실력 없음이 아니에요. 실력 없음이 아니고 수동적 모습도 아닌 거야. 수동적 모습도 아니고 다만 충신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경업할 신이 이 기미를 알았으며 몸이 전장에 죽사온들 이런 망극하온 일을 당하리까 신의 몸이 만번 죽사하도 아깝지 아니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슬픔을 곽언하시고 억제하시고 너무너무 슬픈데 그거 억제하시고 행자하시면 신이 진충 간력하여 호국을 멸하고 돌아오시게 하오리다. 내 힘을 다해서 호국을 멸하고 내가 다시 앞날에 다시 돌아오겠다 하면서 다시 구해줄 것을 다짐하고 있지 그지? 자, 세자 대군을 구해올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다. 세자 대군 왈
우리 목숨이 장군에게 달렸으니 병자년 언수를 갚고 오늘 말을 잊지 말자. 오늘 꼭 맹세한 거 잊지 말고 나 꼭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경업왈, 신이 비록 무죄하오나 재주가 없사오나 이런 거 있잖아. 고전소설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재주가 없사오나인데 없으나인데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야. 정말 재수가 없다는 게 아니야. 임경업은 실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안 맞는 말이야. 하고 하직할세 경업이 용골대대로왈. 내 감히 군명을 한것지 못하여 너를 살려보내거니와 군명 임금의 명령을 이제 거기에 저항하지 못해서 너를 살려보내거니와 내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임금의 명령이라서 너 보내는 거야. 이러면서 보내주는 거야. 세자 대군을 수히 돌아오시게 하되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를 무찌르리라. 이러면서 보내주는 거야. 원리 체크해보자. 자, 임경업 장군이 나오지. 임경업 장군하고 장군과 세자 대군 호장이 나오고요. 갈등은 호국이 조선을 침략하지.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생한 갈등이고요. 사건은 병자호란에서 패배하면서 세자 대군이 볼모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고전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서술자 개입 정말 많습니다. 서술자 개입이 자주 나타난다. 시대적 배경은요. 병자호란이고요. 병자호란.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의주지방에서. 의주지방이 의주가요. 중국 그 압록강 있는 데고 그 의주를 지나면 바로 중국 땅이 되는 거야.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3번 문제 보자. 자, 기역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기역 보자. 어딨냐면, 기역, 용골대, 여기지. 용골대 세자대군을 앞세우고 모하간으로 조차 홍제원을 지나 고향 파주 임진강을 건너서 건너니 강물이 흐느끼는 듯 하더라. 여기에 뭐가 나타났니? 서술자 개입이 나타났지, 그지?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서술자, 개입을 통해 자연물도 슬퍼하더라고. 뭘? 세자 대군이 잡혀가는 걸 통해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자, 호왕이 임경업에게 조선왕의 항서와 정관 공문을 보여준 것은 임경업을 충성심을 이용하는 거지, 그지? 임경업이 충신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자기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 다음 부분, 우리 덤 플러스 한 보자. 여기는 그 앞부분이야. 이때 호왕 나왔다, 그지? 가다를 쳐 항복을 받고 3만 명을 거느려 압록강에 와서 조선 형세를 살피거늘 왜요? 조선을 침략하려고요.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야. 침략하려는 의도에서 형세를 살피는 거야. 의주 부윤이 대경하여 매우 놀라. 그래서 이제 장계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왔지, 그지? 임금에게 보내는 보고서야. 보고서를 올리는 거야. 자, 호나라 군대가 여기를 살피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니까 상은 누구라고요? 임금이지. 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상이 놀라서 문무백관 신하들이야. 모든 신하. 문무백관은 모든 신하들을 모으시고 가라사대. 이제 호국이 아국을 우리나라를 엿본다니 장차 어찌하리요 하고 이제 신하들에게 묻는 거야. 제신이 아뢰되 임경업의 이름이 호국에 진동하였사오니 호국에 진동하였다는 말이 뭐야?
호국에도 유명하다. 호국에도 유명하니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야. 용맹스럽다고. 이 사람을 보내 도적을 막음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의윤하사. 의윤하다는 것은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 이런 뜻이야.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 즉시 경읍으로 의주부용 겸 방어사를 김자점으로 도원수를 삼으시니 김자점은 나중에 이거 역적이에요. 역적 배신한 인물이야. 경읍인 사은숙배하고 임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려가 도임하더니 하니라. 도임은요 부임지에 가는 거야. 부임지에 도착하는 거야. 호국 장조리 경읍이 의주부윤으로 내려옴을 듣고 놀라지 않으니 없으니 다 놀랐다는 거. 왜? 인경업은 엄청 유명한 장수니까. 이는 경업이 가다를 쳐 항복을 받아 위엄이 상국에 진동하고 영맹이 출범한 연고라. 굉장히 용맹스러운 자 연고라. 이유가 나와있지. 왜 이렇게 자 가다를 쳐가지고 항복 받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용맹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름만 듣고도 혼비백산하여 매우 놀라가지고 다 흩어지는 거야. 군을 거두어 달아나더라. 경업이 도임한 후에 그 부임지에 도착한 후에 군정을 살피고 사주를 연습하더니 호장이 가다가 도로와 경업의 허시를 알고자 쟤 혹시 이렇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지 않을까? 허점을 알고자 다시 오는 거야. 하여 압록강에 와 엿보근을 경읍이 대로하여 크게 놓아여 토병 그 지역군사 지역군사를 호령하여 일진을 음사라고 모두 죽인 거야. 대놈 대놈은 청나라 청나라 장조리야. 장조들을 잡아들이라. 군사가 대놈을 들박하여 드리거늘 경업이 크게 꾸짖으며 내 연전에 저번에 전에 너희 나라에 가 가다를 쳐 호국사직을 보존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를 임경업이 청나라를 도운 적이 있는 거야. 청나라를 도운 적이 있는 거야. 있음. 그 은덕을 마땅히 만세 불망 할거니거늘 그러니까 만세 불망은 오랜 세월 잃지 않는다는 뜻이야. 오랜 세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저번에 니네들 가달이 쳐들어와 가지고 니네 나라가 망하려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가달로부터 니네 나라를 구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은혜를 두고두고 잊지 않아야 되는데 어찌 자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아국을 침범하고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를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되 10분 용서하여 돌려보내니 내가 그거 생각하면 니네가 내가 너 도와줬는데 너 지금 원수로 갖고자 하니까 내가 니네들 다 죽여야 될 것이지만 내가 용서하여 돌려보낸다. 임경업의 대범함이지. 임경업의 대범함. 빨리 돌아가 봉토를 지키고 다시 외람된 뜻. 외람된 뜻은 뭘까요? 조선을 침략하는 거. 조선 침략을 내지 말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평갑도 갑옷 조각이지. 앞에 나왔어. 갑옷의 조각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국을 소멸하리라. 하고 끌어내치니 대놈들이 지가 숨듯 돌아가 제 대장과 군절을 보고 수말 모든 일을 모든 앞뒤 일을 이르니 장조리 크게 놓아요. 임경업이 공교한 말로 아군을 능욕하여 군심을 미혹게 하니 명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날 하늘 씻으리라 하고 병마 중 정의한 군사를 뽑아
칠천을 거느려 압록강에 이르러 사이하고 진세를 베풀고 외치기를 조선국 의주 부윤 인경업 필부. 필부는 보통 사내라는 거야. 인경업을 보통 사내라고 낮춰보는 거야. 필부는 어찌 간사한 말로 나의 군심을 요동케 하느뇨. 너의 재주가 있거든 나의 칠퇴를 대적하고 불현적 항복하여 죽음을 면하라. 야, 너 빨리 나한테 항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거늘 경업이 대로하여 크게 놓아요. 급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너 말에 올라 청룡금 칼 한 자루 들고 호진 오랑캐 진으로 가는 거야. 경업이 대로하여 급히 호진에 달려들어 무인지경같이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충우돌하니 적장의 머리가요. 추풍 낙엽 같이 떨어지는 거야. 추풍 낙엽 바람에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장이 당해내지 못하여 급히 달아날 새 서로 짓밟히며 물에 빠져 죽는 자가 그 수를 셀 수 없더라. 인경업의 용맹함이지. 인경업의 용맹함. 경업이 필마 단창으로 한 필의 말과 단창 한 자루의 창을 갖고 적진을 파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성전구를 울리며 군사를 호개할 새 의주 군졸이 일시에 하례하며 즐기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요 내용은 앞에 내용의 앞부분이야. 근데 왜 이런 인경업이 왜 청나라가 쳐들어온 걸 막지 못했을까? 청나라가 인경업이 있는 어주를 피해서 동쪽으로 쳐들어왔거든. 그래서 인경업은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한양으로 쳐들어온 사실을 몰랐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항복한 문서를 안 거야. 자, 1번 호국 장졸들이 인경업의 소식을 듣고 놀랐던 이유. 자, 인경업이요. 인경업이 가다를 쳐 항복을 받았으며 용맹하다는 인경업이 아주 용맹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인경업의 비범하고 용맹한 모습을 과장을 통해 드러난 구절. 요구지 적장의 머리 요 부분부터 적장의 머리 추풍 낙엽 같이 요 부분 같이 여기에서 셀 수 없더라. 요 줄천 부분 셀 수 없더라. 요 부분이 인경업의 용맹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두 문제 풀어봅시다.